포 누이문평은 홍콩의 최고의 식당 중 딤섬 부분 수상과 홍콩시에서 주는 위생상을 수상하며 람만풍 명인의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딤섬我覺得係人食嘢嘅一重要嘅一個環節，咁我就喜歡整點心。 點心有咩魅力？係食多啲款式啊，整多啲款式出嚟俾人食啊，就係整得靚啊，咁樣。 딤섬에 대한 그의 철학은 그가 만든 딤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조개관자가 통째로 올라간 딤섬.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인 상어 지느러미를 이용해 만든 딤섬. 그런가 하면 새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새우 딤섬 등 람만풍 명인이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딤섬의 맛이 살아나고 다채로운 딤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其實仲唔止200幾種啊，點心係千變萬化，你覺得你可以變到出嚟嘅。我哋原本方咧就有六至七十種，香港嚟講咧就真係統計唔到。 그가 만들어내는 딤섬의 화려한 맛의 향연에 이끌려 수많은 스타와 유명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방명록에 쌓이는 람만풍 명인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중 전 세계가 사랑한 스타 리 샤오롱의 아내 린다리와 딸 샤논 리의 사인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홍콩 반환전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도 람만풍 명인의 딤섬 맛에 반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인이 된 영화배우 장국영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즐겨 찾을 정도로 그의 딤섬에 매료되었는데요. 새우 딤섬을 특히 좋아했던 그는 아직도 람만풍 명인에게 잊을 수 없는 손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유리의 성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서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그의 딤섬을 맛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그가 만든 딤섬은 영화 영웅투혼의 주윤발과 함께 나왔던 영화배우 등광영을 비롯해 일본의 스타 등 국경을 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홍콩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딤섬. 그만큼 딤섬은 홍콩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딤섬은 한자로 읽으면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처럼 아침과 저녁 식사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중국 남부의 광둥 지방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유래가 알려져 있지만 그중 고대 농경사회에서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다 삼삼오오 모여 쉬면서 차와 함께 곁들여 먹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중국 본토 광둥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주하면서 이제는 홍콩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홍콩 香港人比較注重健康，就比較冇食得咁肥膩嘅嘢。蝦餃啦，嗰啲蝦都幾多，都係主要係蝦。點心都係蝦、豬肉。
雞싱싱한 해산물을 넣어 만드는 것이 홍콩 딤섬의 특징이라면 중국 본토의 딤섬은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를 넣어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날씨가 추운 탓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딤섬은 만두와 비슷하지만 조리법과 재료, 모양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종류만 200여 가지가 넘는데요. 만드는 모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파狗 차烧包, 香港人最 좋아하는 烧麦, 香港人 后味最 좋아하는 比较多香港人吃. 딤섬 피가 얇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것을 가우라고 합니다. 그 가우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는 하가우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확한 양은 딤섬 맛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有重量就如果你唔称落去咧，你就唔得准。 딤섬 소를 만들 때는 많은 양념보다는 싱싱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比较有呢个海鲜嘅味道。소가 준비되었으면 딤섬 피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얇은 피가 특징인 하가오는 처음 반죽할 때부터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하면 나중에 피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죽하는 그의 손길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반죽은 손으로 수없이 반복해 치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딤섬을 씹었을 때 피의 쫄깃함을 위해서인데요. 하가우의 얇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널찍한 중식 칼이 도구로 이용됩니다. 칼에 몸의 무게를 실어 있는 힘껏 반죽을 눌러주면 피가 얇게 펴지기 때문입니다. 整得耐咧 嗰啲效果咧就冇咁好，就冇咁好食，冇咁多汁，同埋啲皮就會放喺雪櫃會雪硬，就會乾水，抽乾水。